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카타 그리고 텐진 크리스마스 마켓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추 세 가지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나카스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e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d.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Now bring us some figgy pudding. Now bring. Now bring us some figgy pudding and bring it out here. The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나카스에 있는 대아이밭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대아이밭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만남의 다리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효력이 조금은 있나봐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다가 저희 구독자분 한 분과 여기서 만남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게 되면 꼭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후쿠오카에서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마켓 중 하나인 나카스 크리스마스 마켓을 소개해드리기 위함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행사는 1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치러지는 행사고요. 그리고 그 테마는 키보노 히카리,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희망의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테마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하나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 나가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희망의 빛 일루미네이션은 총 5군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치란 총본점, 그리고 보석을 판매하는 유키자키라는 곳과 거기까지 가는 길, 그리고 나머지 두 장소 중 하나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인 나카스 대아이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카스 강 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장소들 하나하나씩 같이 눈에 담으러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나카스 대아이밭에 있는 두 개의 트리입니다. 저는 사실 이 트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마치 선물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선물처럼 리본이 달려있기도 하고요. 뭐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그러면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대로 내 곁에 머물 나카스 대아이밭에 장식되어 있는 이 두 개의 트리를 보고 있으면요, 아직 이르긴 합니다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e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d.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네, 이제 나카스 데아이바시를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야겠죠? 두 번째 장소는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바로 이치란 총본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곳으로 발걸음 옮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이치란 총본점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평소에는 라면만 맛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꽤나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을 판매하고 있는 유키자키,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유키자키까지 오는 도중에 보였던 일루미네이션, 그리고 이 유키자키에 장식되어 있는 트리가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장소고요. 다섯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그 트리 모습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 다섯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장소에서는요, 가는 길에 야타이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널시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야타이, 캐널시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다시 나카스 데아이바시까지 돌아오는 루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장소를 돌아서 다시 출발지였던 나카스 대아이바시로 돌아왔습니다. 이 트리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분 좋아지시라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은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희망의 빛을 테마로 한 나카스 크리스마스 마켓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이르긴 하지만 이렇게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